미. 미. 미웠던 뱃살들아. 오, 우리 배에서 썩 꺼져라. 새로운 삶이 시작될지어다. 와, 위하여! 위하여! 아우 씨! 잘 주무셨어요? 뭐 그냥 그럭저럭. 아 지금 저 식사하시 전을 보냈어요 지금. 지금 습관적으로 식사하시 전. 지금 아침 뭐 먹어야 되지 이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약간 MT형. 네. 아 되게 우울하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 밥을 못 먹는구나. 아. 아, 준호는 어디 갔냐? 지금 똥. 아 걔는 몇 번 있었나? 이거 계속 화장실 갈수록 배고플 텐데. 배고플 텐데. 예. 한 분씩 먼저 제까요. 자. 자, 준호 씨부터. 아, 너무 맨날 꾸부정하게 서 계셔서. 아니, 감히 내려놓으십시오. 잠깐만요. 자. 아, 그 떨린다. 지금 상황에서 누가 제일 건강한가 얘기해 좀 해주세요. 네. 이 점수로 보면 예 점수가 나와요.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예 재준 씨가 제일 좋아요. 우와 재준 씨가 제일 좋아요. 우와 안 좋다고 대박 제일 좋다고 좋다고 우와 네. 몇 점인데요? 예 이게 이제 보면 상민 누가? 상민 씨가 66점? 예. 어, 그리고 준호 씨가 67점이고. 와! 1점까지. 대준 씨가 76점. 75! 대박. 오, 그럼 저 컵라면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 에이씨. 컵라면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 에이씨. 근데 이제 대준 씨는 이 지방 내장 지방 수치는 제일 높아요. 내장 지방 수치는 제일 높아요. 여기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성인병 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잘 하고 예. 있습니다. 6개월 한 번씩 초음파하고요. 그리고 이제 밸런스 부분. 몸무게 누가 높아요? 그럼 상민 형이랑 두 분이 거의 비슷하신 것 같은데 82.7이고 82.4니까. 아 내가 낫다. 예. 아, 0.3이네. 내가 낫다. 키가 5cm 차이 나는데? 아니 그거랑 상관없어. 진짜 똥 싸서 입을 그거 같은데 진짜로? 예, 예. 얘는요? 얘는 밸런스? 저는 야 축하합니다. 조금 있으면 1톤 내 몸무게가 1톤의 몸무게로 우와 99.8 1톤의 몸무게를 1톤도? 이렇게 몸에 가스가 많이 차는 수분이 많이 빠져있고 그 안에 가스가 많이 차요. 아 이게 다 가스구나 너는. 예. 근데 제가 오늘 좀 또 변을 좀 참고 있거든요. 배고플까봐. 예. 아니 똥을 빼내야 됩니다. 아 빼내야 됩니까? 예예. 예. 좋아요. 그럼 단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그냥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전혀 그럼 저희한테 없어요. 제공되는 건 물밖에 없습니다. 공기, 물, 소금 그리고 이제 현미차라든지 감리차라든지 루이보스차 같은 게 들어가요. 아 그게 아니라 저 지금 좀 어지럽고 약간 좀 힘든데 버텨야 예. 되는 거죠? 아니 좀 이따가 소금물 드시면 좀 가라앉아요. 묵은 똥을 싹 빼내줘야지. 그럼 그거 단식을... 먹으면 똥이 나와요 진짜? 그럼요 많이 나와요. 아 근데 나 가보자. 아 그거는 좀 와. 대충 가. 이거 뭐야? 아 저 6리터? 1인당 2리터. 어우 저 어떻게 마시나. 아니 아니 소금을 아니 무슨 벌칙도 아니고 이걸 먹어. 아 이거 10분 내로 먹으라 그랬다 줘.
10분 내로 이걸 먹어? 10분 내로 한 1인당 2리터씩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준비하고 그때부터 10분. 이거 예능에서 벌칙 할 때 이거 먹 이거 한 잔 먹어도 힘든데 이거를 9g을 탔대. 와, 근데 저는 2, 30분 안에 깨끗하게 정제 엄청 나온다? 딱 깨끗하게 정제된 소금 들어갔어. 그리고 그러니까 섞어야 돼.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잠깐. 건배 한번 하시죠, 그래도. 건배 제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는 건배 맞습니다. 네. 미우새 삼행시 할까요? 뭐 새로운 삶이어서 네. 미 미웠던 뱃살들아 우리 배에서 썩 꺼져라 새로운 삶이 시작될지어다. 와! 위하여! 위하여! 아우 씨! 아우 씨! 이거 뭐야? 아! 차라리 장례식 형부 날 것 같아. 야 이거. 얼마 어때? 이거 시원한데? 이거 미지근하니까 더 힘들다. 아 이거 맛이 이게 소금물이 미지근하니까. 이거 너무한 것 같은데 이거? 설탕 좀 달라고 해라. 아 그래도 이미 줬으니까 한번 10분? 10분? 야 소금물은 내가 쓴 것도 잘 먹고. 야 이 정도면 진짜. 형 원래 까나리보다 소금물이 벌칙 중에 제일 세요. 와 이거 근데 이거를 스스로 먹어야 돼.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 뱃살이 잘못했나? 근데 아우 맛없어. 와 저 절반 먹 아우 아니네. 절반은 먹었다. 흑기사. 흑기사. 그래도 너는 이렇게 뭘 하고자 하는 뭐는 계속 한다. 와, 난 지금 여기서 완전 막 갔는데. 와, 나 이거 지금 나머지 이거 2리터를 어떻게 먹나 지금 막 이 걱정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 5분 다 돼가요? 나 지금 어지러워 좀. 이 또 이 잔 있잖아요 이거. 이게 또 한몫하는 것 같아요 또. 예? 비호감이야 비호감. 예, 그거 저 뭐냐. 스타벅스 텀블러나 이런 데 딱 넣어먹으면은 어? 그치 또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네. 아유 참 진짜 이거 좀 개발 좀 하시지. 너무 맛없어 보이잖아. 진짜 잘 먹네. 무슨 우리가 실험용 그런 거 쥐 같잖아. 와 이걸 먹는다고 2리터를? 오 다 먹었어. 아니 이거 한 컵은 나도 먹겠어. 근데 와 어이구야. 이거 다 먹었어. 나 두 형님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한번 하시죠. 예? 너 또 조울증 있냐? 얘가 왔다 갔다 포기했다가 아니 갑자기 얘가 갑자기 확 텐션 올라와서 갑시다 했다가 근데 한 컵 마시니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빨리 형님 빨리. 와 갯벌이 났다 진짜. 자, 생일주. 형님, 생일 축하드려요. 생일 6월 24일이야. 어, 얼마 안 남았네. 진짜 환장하겠네. 이거. 와, 그래 좀 쉬니까 먹을만하다. 어? 좀 쉬니까. 오, 그래 다 드신다. 와, 대단해. 우와, 야. 대박. 야, 이상민. 와. 이상민. 와. 대박. 다 먹었어. 대단해, 저 형은. 우와. 1리터를 다 마신 거예요? 한동안 배는 안 고프겠어요. 그러니까. 저 2리터나 먹었으니까. 물 배차가지고. 네. 아 이거 약간 머리에. 왔어? 나 간다. 어? 오 지금 왔어요? 대박. 와 약간 뭐 형 단군 신화에서. 마늘과 쑥을 다 먹은 사람이 된 사람 같아. 나는 아우 간다. 아 시행이 안 해줬어.
벌써 150 형이 대박. 와 진짜. 왜? 안 되겠다. 아우 나 왔다. 왔어. 왔어? 어 왔어 왔어. 오. 오! 오! 잠깐만. 빨리 가. 오 왔어. 저 1층으로 내려가야겠죠. 어, 가, 가, 가. 오. 야, 야 엄청나구나 얘. 와. 잔머리 또. 도저히 못 먹겠어. 나 안 돼. 도저히 못 먹겠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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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응. 준호야. 준호야. 응. 명함 좀 받아와. 정말. 어? 야. 뱃살이 빠진 느낌이야. 뱃살이 빠지는데? 약간 이 2리터만 더 갖고 와봐. 좋아? 야. 기분 좋아? 야 이거 신기하다. 아 진짜? 야, 야 희한하네. 아니 근데 진짜 빠진 느낌이야 내가. 여기서부터 그냥 진짜 느낌이 다 빠져나가는 느낌 있지. 아 진짜? 워낙 나 먹어야겠다 그럼. 야, 먹어 먹어. 재밌는 먹어 먹어 먹어. 기분 좋아하니까. 아니 아니 야 이거 멋있죠? 야 먹어 먹어. 와 나 지금. 야 먹어 먹어. 야. 오. 그냥 똥이 아니라니까. 영혼까지 나와. 엉덩이에 있는 똥만 나온 게 아니야. 똥이 있습니다. 야 재준아. 형님. 야 재준아. 2리터만 더 갖고 와. 저 12년 전에 강서구청에서 먹었던 곱창이 지금 나왔어요. 엄청! 야, 더 드실래요? 나 물어봐. 난 진짜! 어, 아, 진짜로! 어. 아, 기분이 좋아? 아니, 진짜로! 어. 아, 기분이 좋아? 아니,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계속 나와! 야! 아니! 아, 선생님한테 물어봐. 와! 나. 안 막힌다? 그 형 대장내 시경할 때 그런 느낌? 그거랑은 달라. 또 달라? 갔다 올게. 갔다 올게. 어, 그, 야. 어, 부럽다. 어이. 어, 두 번째도 좀 나왔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와, 야, 부럽다. 깔끔해? 나는 세 번 간 거랑 마찬가지인 게 일어나서 다시 닦고, 앉았어요? 다시 앉았어. 그거 세 번 쌌다고 얼굴에 살이 쭉 빠졌어? 어, 진짜 얼굴이 완전 헬스케졌어요. 아니 진짜로? 예. 여기 살이 좀 빠졌어. 아까 빠졌어. 완전 이거 헬스케졌어. 저는 어때요? 여기가 빠졌어 여기가. 여기가 빠졌어. 여기가 띵띵 벗었거든? 예. 좀 빠졌어. 어? 죄송합니다. 좀 빠졌어. 어? 죄송합니다. 잠깐 나 갔다 왔어. 갔다 왔어. 잠깐 동시에 이현태 왔다. 어 나는 왜 안 오지? 야. 돌아댕겨볼까? 나와.
왔습니다. 아니 잠깐 나 왔어. 아, 잠깐만. 몇 분? 몇 분? 1분, 1분. 나와. 예, 아, 예. 몇 분? 어, 아니, 아니, 빨리. 잠시만요. 와, 어, 으, 와, 우와. 아, 냄새. 와. 와. 방동면 좀 줘. 방동면. 어, 어우. 아, 뭐야?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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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할 것 같아. 와. 형님, 저는 극락을 느꼈습니다. 와. 저는. 오. 내 안에. 와. 저 소리가 날만 해요, 그죠? 아우, 잠깐만, 큰일 났다. 아우, 어? 큰일 났다. 아우, 잠깐만, 큰일 났다. 아우, 큰일 났다. 아우, 큰일 났다. 아우, 큰일 났다. 아우, 야. 어? 어, 왔어. 왔어. 아, 형님! 형님! 아! 선배님! 와, 가보자. 가요? 가보자. 아, 안 빠졌으면 어떡해? 들어가자. 와, 씨. 된다. 싹 청소하고 가시죠. 아, 아우, 씨! 야, 야, 엄청나구나, 얘. 올라가시죠. 와, 대박. 아! 아우, 와, 대박. 97kg 정도 나올까? 3kg 정도? 몇이야? 99.7. 0.2 빠졌어? 0.1. 0.1? 아. 얼마나? 와. 뭔 일이야? 말이 안 되네. 난 81, 예. 80 정도 예상합니다. 예. 아, 발 너무 들어도 되겠죠? 82.4? 와. 와. 아니, 뭐 얼마 빠지지도 않았네. 81.9. 그런 거 아니야. 0.5. 0.5. 야, 0.5 엄청 빠진 거지. 빠진 거야? 500g이 빠졌는데. 형민이 형. 딱 화장실 간 만큼 빠졌네. 내가 82.7이었거든? 82.7. 82.6. 나랑 똑같네. 0.1g. 0.1 빠졌네. 뭐야 이 사람. 원장님 소금물 좀 더 주세요. 잠깐 다시.